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돈가스집 하루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하루돈가스는 라페스타 F동 2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장 밖에 메뉴 사진과 함께 메뉴판이 있어 고르기 편합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으로 주차장은 라페스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 파스타, 우동, 오므라이스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왕돈가스, 로스가스, 히레가스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가스 오므라이스를 주문합니다. 스프가 먼저 나옵니다. 양송이 스프입니다. 스프의 점도는 묽은 편입니다. 메뉴가 나오기 전에 스프를 먼저 먹어줍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메뉴가 나왔습니다. 치킨가스 오므라이스입니다. 치킨가스 두 조각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져 있고 오므라이스는 부드러워 보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위에 참깨 드레싱이 뿌려져 있습니다. 장국입니다. 깍두기와 단무지입니다. 샐러드부터 먹습니다. 신선한 양배추와 고소한 참깨 드레싱이 잘 어울립니다. 아삭한 식감의 양배추는 수분이 풍부해서 좋습니다.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숟가락으로 오므라이스에 계란과 밥을, 소스와 함께 뜹니다. 계란의 부드러움이 눈에 보입니다. 소스와 함께 다시 떠먹습니다. 밥과 계란, 소스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섞입니다. 다음은 치킨가스입니다. 나이프를 이용해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속까지 잘 익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가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깍두기와 단무지, 피클과 샐러드는 셀프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바에서 샐러드를 다시 담아옵니다. 치킨가스를 찍어 먹을 소스도 담아옵니다. 오므라이스를 떠먹습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듬뿍 찍어 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장국으로 입을 헹궈줍니다. 오므라이스를 허물어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반 정도 먹었습니다. 밥 안에는 당근, 옥수수, 양파 같은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샐러드를 먹습니다. 참깨 드레싱이 신선한 양배추와 잘 어울립니다. 신선한 샐러드가 입맛을 살려줍니다. 오므라이스를 떠먹습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샐러드를 다시 먹습니다.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그릇을 반대로 돌려 오므라이스를 떠먹습니다. 장국으로 입을 헹궈줍니다. 오므라이스를 다시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오므라이스에 계란이 거의 없고 밥만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오므라이스를 소스와 함께 떠먹습니다. 남은 밥을 계란과 함께 떠먹습니다. 치킨가스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떠먹습니다. 오므라이스 마무리입니다. 계란과 소스까지 모두 먹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치킨가스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바삭합니다. 장국으로 입을 헹궈줍니다. 하루돈가스 치킨가스 오므라이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하루돈가스는 라페스타 2층에 위치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다양한 돈가스와 파스타, 오므라이스 메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다면 점심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